일단은 배현진 감독님께서 같이 하자고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저도 이미 환혼에서 한번 같이 찍어봤고 했을 때 저도 다른 작품에서 또 만나 뵙고 싶었던 그런 감독님이셨어가지고 저도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강아라는 캐릭터도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도 더 이끌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그렇게 저도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면 좋을 관계성이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와 강아와 제이와 리안 이 세 명의 삼각관계를 조금 중요시하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우선 제이와 이제 리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이제 끈끈한 어떤 우정과 사랑을 쌓은 관계다 보니까 강아가 어떻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인물들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아 중심으로 봐달라. 네. 네. 죄송. 정말 아무래도 첫 이제 주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감도 막중했고 또 부담감도 정말 이제 배로 커졌어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첫 촬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테스트 촬영 때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극복됐던 이유는 여기 같이 계신 감독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들이었어가지고 그런 긴장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많이 다독여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잘 조화가 돼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담감보다는 되려 나중에는 이제 즐거움으로 네 끝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